1년 전 민선 7기 구청장 취임식을 태풍 대책회의로 대신하며 민생 현장 방문으로 업무를 시작했던 홍인선 구청장이 뒤늦게 취임 1주년 성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치러졌는데요. 홍인선 구청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공무원 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중구청장 취임 1주년 성과 보고회. 명종 지역 상수도 피해를 고려해 별도의 시민 초청 없이 공무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계양 문화 미래 도시 사람 사는 복지 중구를 위해 펼친 활동을 되돌아보는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중구청은 홍인선 구청장 임기 중 추진할 공약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원도심에선 내양 재개발과 원도심 도시 재생 사업, 영종 지역은 공공 인프라 확충, 종합병원 유치, 제3 연륙교 개통, 문화 분야는 독립운동 역사 관광 자원화, 문화유산 재생 활성화. 홍인선 구청장은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두 개의 청으로 개편하고 해양문화복합 항만벨트 추진, 그리고 원도심 전통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등을 제시했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마음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홍 구청장은 상수도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영종 주민들에게 사과하며 봉사활동에 나선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